방에서 노래를 하는 게 진짜 흔치 않은 일이잖아요. 저는 뭐 영화관에서 공연하는 거를 잘 못 본 것 같아요. 그래서 아까 리허설 할 때도 되게 신기했는데 이렇게 관객분들을 제가 이렇게 우러러 뵈면서 노래를 하니까 사실 노래할 때 어디를 봐야 될지 모르겠는데 그래서 좀 더 집중해서 좋은 노래를 들려드리고 싶네요. 네. 근데 이렇게 반응 이렇게 안 해주셔도 돼요. 오늘 다 편안한 마음으로 영화 어떠셨어요, 여러분? 근데 다들 한 번씩 보신 영화죠? 세 번 봤어요? 저도 어제 밤에 다시 봤는데 다시 한번 열심히 음악을 하고 싶다는 생각이 든 영화였어요. 반응 안 해주셔도 돼요. 그냥 저는 제가 하고 싶은 얘기하고 그런 거니까요. 괜찮습니다. 저는 전주에 처음 와봤어요. 놀랍죠. 그래서 아까 그 전주 뭐지? 갱리단길 갔다 왔거든요. 그래서 여러분 전주에서 좋은 시간 보내고 계세요? 네. 뭐 하셨어요? 밥 뭐 드셨어요? 콩나물국밥 많이 드시더라고요. 전주 분 계세요? 전주. 어머. 어, 그러시군요. 전주 영화제는 매년 참석하시는 편이세요? 아, 집 앞이에요? 엄청 좋은. 진짜요? 저 아세요? 진짜요? 아들분이시구나. 어머, 다리 다치셨는데. 죄송한데, 저 남편분인 줄 알았어요. 아들이셨구나. 죄송해요. 네, 너무. 진짜요? 감사해요. 네. 좋습니다. 사실 제가 이렇게 기타 한 대로 노래를 한 게 진짜 너무 오랜만이에요. 너무 오랜만이라서 행복합니다. 네. 그렇고요. 다음 곡으로 비워내려고 합니다라는 곡을 들려드릴까 해요. 이 노래 좋아하시는 것 같아요. 이렇게 다들 비워내려고 합니다. 들려드릴까? 이렇게 좋아하세요. 그래서, 아는 부분 있으시면 같이 따라 부르셔도 괜찮고요. 네. 박수는 안 치셔도 돼요. 이제 리듬 타는 이렇게 박수 있잖아요. 죄송합니다. 비워내려고 합니다. 들려드릴게요.
기원을 원합니다. 기대해 주셨습니다.